학교폭력은 줄고 있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폭력을 당했다는 학생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 실시한 학교폭력 공시정보를 보면 전국 초중고생 454만여 명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모두 7만 7천여 명으로 올해 1차 조사보다 0.3%포인트 줄었습니다. 하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응답은 지난해 조사 5.7%에서 7.9%로 크게 늘었습니다. 특히 사이버 공간 피해 비율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7배 이상 많았습니다. 학교 급변론은 초등학생 6.6%, 중학생 9.9%, 고등학생 6.5% 등으로 중학생의 사이버 폭력 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.